안녕하십니까. 오드리연 이현진입니다. 자, 요즘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저희 기계를 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원목 몰딩, 뭐 웨인스코팅을 원목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원목으로 뭐 피아노 몰딩, 예, 약간 인테리어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피아노 몰딩 같은 게 필요하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시중에서 원목으로 만들어진 피아노 몰딩이나 이런 좀 특수한 몰딩은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구입하는 방법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연 머신으로 예, 그 피아노 몰딩을 만드는 예, 그런 방법을 오늘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세 가지의 비트가 있습니다. 예, 이런 종류의 비트를 형상 비트라고 하죠. 예, 어떤 형상을 갖고 있죠. 대부분이 이 형상 전체를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느 부분만큼을 사용을 하느냐, 뭐 이 지점을 사용하느냐, 전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첫 번째 있는 이 알깎까지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상 비트는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사용할 적에는 무조건 베어링이 꼽혀 있어야 됩니다. 베어링이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연 머신은 축이 가이드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베어링을 제거를 하고 사용도 많이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세 가지 형상 비트 중에 이 형상 비트로 베어링을 제거를 하고 몰딩을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치를 이용을 해서 예, 풀면 빠지게 되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베어링을 빼는 이유는 요 끝에 있는 이 칼날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빼는 겁니다. 베어링은 요 칼날 끝 지점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여기 한 2mm 정도 있는 요 지금 이제 요 칼날을 아마 형상을 치고 나면 각이 놓을 겁니다. 직각이. 예, 이 날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베어링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스핀들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요쪽 끝에 있는 요 날, 수평을 이루고 있는 이 날 2mm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베어링을 제거한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베어링이 꼽히는 이 턱이 목재에 대지 않게끔 세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베어링 턱이 여기 걸리는 흔적입니다. 이렇게 흔적이 생기면 좋지 않으니까 세팅을 바깥으로 한 0.5mm 정도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 값을 내가 아주 0.5mm씩 옮기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자 눈금을 보셔야 됩니다. 자 눈금을 보시고 자 눈금으로 한 0.5mm 정도 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몰딩의 형상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쪽에 지금 피아노 몰딩을 만들기 위해서 베이스를 지금 제가 약한25 정도를 남겨놨습니다. 지금 피아노 몰딩을 만들기 위한 베이스 25를 이용을 해서 예, 피아노 몰딩을 한번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조지그에 지금 세팅해 놓은 지그는 12mm 사계짜임 지그입니다. 핀들에 물려 놓은 날물은 하이스 앤드 밀 12mm짜리입니다. 이것을 왕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피아노 몰딩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피아노 지점을 보링을 했습니다. 보링을 하고 나니까 지금 화근이 생겼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 지점은 우리가 사포로 화근을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PM 조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 기계는 3000rpm 세팅, 12000rpm 세팅, 15000rpm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자, 다이얼을 이용을 해서 수동으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ENT 키가 제일 위에, 오른쪽 제일 상단의 키를 누르시다 보면, 예, 소문자 R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핀들을 회전을 시키면 RPM이 나오죠. 자, 요 다이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RPM을 여기에 화근이 생기지 않는 정도의 RPM 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피아노 몰딩 깊이가 너무 깊은 느낌이 드니까 바깥으로 한 2, 3mm만 이동을 하고 다시 보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6000rpm 정도 나오고요. 자, 조금 전에 보링을 한번 했더니, 예, 전혀 화근이 생기지 않고 깔끔하게 가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대로 예,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칸이 설정되어 있는 끝단까지 왔어요. 근데 더 이상 진행을 못하죠. 이럴 경우에는 자, 브레이크를 X축 브레이크를 살짝 잠그시고 풀어주세요. 자, 저쪽으로 당기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자, 이렇게 왕복 기능으로 하다 보면 한쪽이 이렇게 보풀이 생깁니다. 예. 자, 이거는 사포가 지나가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지만 엔드밀로 한번 깎아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포로 보풀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디테일을 연출하기 위해서 여기에 층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엔드밀을 내려서 한번 깎아주면 되겠죠. 자, 한 0.5mm 정도를 더 깎아 주겠습니다. 자, 항상 위치를 옮길 때는 잔 꿈을 보시고. 자,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보풀도 제거를 하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층이 생기면서 약간 디테일을 더 살려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최대 이렇게 몰딩으로 치면 밑면이죠. 여기를 한번 긁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mm를 더 깎겠습니다. 절단함으로써 피아노 몰딩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재단기에서 이 부분을 절단을 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네, 이렇게 불과 한 1-20분 만에 이렇게 피아노 몰딩이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가구도 이런 몰딩을 많이 쓰죠. 네, 특히 위쪽에 뭐 맞방 날개라든지 아마 사용하는 범위는 굉장히 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연머신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커팅기로 한번 45도를 쳐서 예, 두 개를 연결하면서 영상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피아노 몰딩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구를 하시는 분이나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나 자, 이제
몰딩 찾지 마십시오. 이연 머신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만들어서 현장에 아니면 가구에 예, 쓸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또 여기서 막을 내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잊지 마시고 예,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We were running through the fields, you had flowers in your hand, we were all chasing phantoms.